여러분은 지금 올댓뮤직 스페셜 밴드 소란평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란하면 뭐 라이브의 강자, 콘서트의 뭐 왕, 뭐 페스티벌의 제왕, 가요계 영화배우 뭐 이런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이거를 우리의 주관으로 한번 정의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소란을 대표하는 소란의 최고 강점 있을까요? 저는 아까 들었던 얘기 중에 그 말이 너무 와닿아서 앞으로 그 말을 새기려고요. 아, 제가 소란의 음악과 함께하면 사랑받고 있는 느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다. 듣는 이로 하여금 사랑받게 해주는 네. 밴드. 밴드. 서민우 씨는요? 저는 관객과 호흡하는 밴드. 어? 그 너무 흔하지 않은가요 혹시? 아니요. 근데 완전 달라요. 보통 일반 밴드들 공연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에서 네. 본인들만 이렇게 하시잖아요. 관객들은 이제 물론 열심히 즐기지만 하지만 저희는 이제 참여를 유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참여 유도와 같이 호흡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제일 게이지가 높다. 따라올 팀이 없다. 좋습니다. 소란을 우리가 이제 한 명씩 소개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소란 멤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명씩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기. 네. 네. 그럼 저부터 할게요. 이태욱 씨는요. 원래는 동탄에 살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굉장히 유복하게 집에서 기타만 쳐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독립을 해서 정말 또 새롭게 삶을 꾸려나가고 있고 심지어 개인 작업실까지 성대하게 탁 만들어서 이제는 본인이 기타 치러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 녹음을 원해? 파일 보내주세요. 그럼 본인 스튜디오에서 녹음해서 보내주는 원격 작업 가능. 지금 홍보를 연락주세요. 최고의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여느 스튜디오 못지않게 최고의 사운드 보장합니다. 이태욱 원격 스튜디오. 소개해 드리기로 했어요. 현실로. 현실로 갑니다. 현실로. 현실적 소개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드럼 연주로 가사를 읊어드릴 수 있는 분명히 음가가 없고 쿵 빡만 있는데 네. 가사가 들립니다. 진짜요? 네. 그런 연주자이면서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자동차를 좋아한다? 네,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고 네, 운전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네. 예전에 제가 녹음을 하다 체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전 너무 놀랐던 게 내가 너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 안 되냐 내 차로. 아, 그때 제가 차가 없었어요. 맞아. 네, 근데 면허만 따고 아, 태우기 차로. 태우기 차로, 맞아요. 그때 너무 운전도 하고 싶고 또 아프다고 하니 내 동탄에 데려주고 나는 택시 타고 오겠다.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진심이었다는 게 대박입니다. 네, 그게 야, 그게 기억하는구나. 차에서 너무 힘든데 그 얘기 딱 듣고 뭐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자발적 대리기사를 네. 네. 진짜로 말하면 할 거였거든. 너무 네. 운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좋습니다. 편유희 씨? 저희 형은요. 네. 일단 이름은 서면호고요. 저희 멤버들을 가장 낮은 곳에서 업고 가는 튀지는 않아도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실제로도 그런 존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좋은 형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으면서 지내는 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친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막걸리 한잔 하시죠. 근데 막걸리 좋아하는 건 없어도 사실 잘 몰랐어. 아니 이게 진짜 웃긴 게요. 저희 멤버들 다 몰랐어요. 막걸리에 빠져 있다는 거를. 아니 전에 살짝 들었는데 합정에서 뭐 이렇게 간다는 거 뭐 그런. 깜짝 놀랐어. 저렇게 그 방송이라고 지어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몰랐어서. 예. 네. 서민우 씨가 저를 소개해 주시죠. 저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짧게 해주세요. 전문 MC가 한 밴드의 보컬리스트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MC가 있습니다. MC면 MC 그리고 결혼식 축가, 결혼식 사회 바로 섭외하십시오. 바로 섭외하십시오. 너무 비싸지 않은 금액. 하지만 너무 적지 않은 금액으로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바로 메일 좀. 와,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재밌냐. 아니 진짜 너무 죄송한데 제가 모르는 사람 축가랑 사연 안 하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전화 주셔도 못 갑니다. 오늘 네. 통 모르네 나를. 아니, 지인분들 혹시. 지인들 연락 주세요. 지인들은 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적인 소개까지 만나봤습니다. 소란 멤버들이 생각하는 소란의 흑역사 공개해주세요. 방송이나 공연 중 실수라든지 의욕 과다 멤버의 모습이 창피했던 적 있나요? 그거는 뭐 워낙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네.
뭐 스트랩도 놓고 가가지고 지방에 테이프 붙여가지고 막 하고 누구였어 그거? 나야다. 그리고 뭐 선민호 씨가 그 기타 베이스 이렇게 매는 거 있잖아요. 이걸 그래. 놓고 와가지고 그래. 거제도까지 갔는데 그때 네. 잠깐 돌아다녔어 악기사 찾으려고 찾아 돌아다녔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태욱이 이펙터 가방에 있는 실제 그냥 메고 다니는 가방 줄을 뺀 다음에 다른 끈 같은 걸로 그걸 묶어가지고 이어폰 줄 묶었었어. 맞아 이어폰 줄. 저 이거 비슷한 거 하나 생각났어요. 4인조로 공연을 할 때 건반 세션이 없을 때는 키보드 소리나 코러스가 녹음된 그 연주도 함께 소리가 나면서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근데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플레이백 소리가.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멋있게 프로페셔널하게 옆에 그 스태프분들한테 피아노 소리 주세요. 사인을 계속 줬어. 근데 알아다 분명히 사인을 받았어. 근데 안 올라와. 계속 피아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드럼 쪽에서 작동을 시키는데 네. 제가 계속 안 나온대. 네. 이거는 너무 큰 사고라서 왜냐면 네, 소리가 그쵸. 엄청 그게 안 나오면 허전하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차마 표정을 숨기질 못했어. 너무 무대에서 완벽하게 보이고 싶은 욕심에 바로 벌벌 내고 공연을 정말 기분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 나 첫 곡에 그거 소리 안 나와가지고 나 너무 열받았다고. 아, 나 왜 그거를 이렇게 해주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유일이가 형 그거 내가 안 들었어. 형 그거 내가 안 들었어. 아 이제서 얘기하니까 웃지? 왜 안 들었어요 근데? 실수한 거겠죠. 이제 정확한 디테일한 것까지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그 일이 있었잖아요 왜. 그러고 나서 그렇고 형이 노발대발하고 다니는데 나 미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 미치겠다고. 아니 무대에서 뭐 제가 실수했으면 이럴 수는 없잖아. 상황 자체가. 저는 계속 막 이거 안 나온다고 이러고 다니는데 뒤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나도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상황이. 형 그거 내가 안 들었어. 네 10년이 된 소란. 10년이 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함께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팬분들이 네. 10년 동안 응원을 해주시고 지금 이 방송을 지켜봐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릴레이 영상 편지를 팬분들께 쓰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소란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요즘에 날씨도 꽤 쌀쌀해지고 가을이 깊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감기 걸리시려고 하시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행복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고 이런 멋진 프로 올댓뮤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보내주시는 편지나 그런 마음의 하나하나의 그 메시지들을 항상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불안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저희 항상 응원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변하지 말고 또 너무 급하지도 말고 느리지도 저희랑 꾸준히 끝까지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와 감사합니다. 오 소민호 씨. 네. 오 10년 만에 가장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제일 잘하셨습니다 지금. 네. 마지막이라 너무 긴장해서.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올댓뮤직 스페셜 소란 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의 음악들 계속해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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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